네, 안녕하십니까. 지투어 프로 박태석 프로입니다. 아, 이제 저 우승을 했는데, 아, 이 소감이나 이런 걸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. 아직도 좀 우승이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. 저는 이제 대회 나가면서 제가 준우승도 한 다섯 번 정도 했거든요. 후배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우승 한번 해야지, 우승 한번 해야지를 한만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드디어 우승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개무량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아, 그 사실은 그냥 그 전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기운이 좀 있었는지 하여튼. 아, 금동호 프로하고 이제 거의 이제 1라운드가 10원 더 동타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긴장한 상태도 있고 스크린이 약간 부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렸었고 마지막에 이제 후반전에는 제가 버디를 6개인가 잡았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기억이 안 나요.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쳤던 것 같아요. 후반전에는. 제가 한만 게임 쳤거든요. 많이 쳐야죠. 스크린을 잘 치려면 숏게임 퍼터나 뭐 어프로치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드라이버나 롱게임은 이제 필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. 러닝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 뭐 벙커샷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다른 편이라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면은 스크린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아, 처음에 제가 스크린을 그 접한 지가 한 10년 정도, 11년 정도 됐는데 그 동네 아마추어가 저를 스크린으로 끌고 가더니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이기더라고요, 저를.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, 스크린을. 두달 만에 이겼죠. 예. 그 친구는 지금도 만납니다. 네, G2월 계속 나가고, 그 저기, 그 마지막에 그 대상 그 있잖아요.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. JTBC 골프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, 3월호에 제가 나오는데, 예,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JTBC 골프 매거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